석가모니 부처님은 신격하여 신의 존재. 알았어요? 네. 그래서 화신불이다 그래요. 화신불.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화신불은 공회사상이 아니야. 우주 만물의 법칙, 공사상. 공사상의 창시자, 용화미륵 부처님의 가르침. 깨우친 부처는 몸에서 빛이 나오시며 광명의 빛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처럼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며 한계가 없는 영원 불멸의 진리, 공사상. 용화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매주 일요일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십시오. 오늘 법광제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은 법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공사상을 오늘 또 법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상을 완전히 많이 배워야 여러분들이 공의 사상으로 모든 게다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공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못 배우는 거예요. 하도 많고 방대하고 세상의 모든 우주의 만물이 다 공의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야 이 다음에 다 생불이 되어서 남들은 다 죽어서 다 소멸되지만 여러분들은 생불이 되어 다시 공의 사상으로 항상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이제 그동안에 뭐 수차 내가 법문을 해 주었는데 공의 사상이라는 건 죽은 건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죽은 건 공의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살아 있고 움직이고 살아 있는 것만이 공의 사상이 되는 거지. 죽었다든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가 없는 것은 공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공의 사상에서 항상 나오는 거지. 공의 사상이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배우셔야 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뭐 책이나 뭐 글이나 뭐 이런 구학문이나 이런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세상을 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월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지. 한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공의 사상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올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가 죽어서 다시 몸을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 왜냐? 몸이라는 것은 공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항상 이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연기를 했다가 사라지는 게 인간의 몸이요.
알았죠?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죽어서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죽어서 가는 건 없어요. 또 죽은 건 가지고 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건. 알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번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 왜 믿느냐? 신격화. 신을 믿는 거지, 신. 알았죠? 신을 믿는 거예요, 신. 신격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신격화. 공자도 신격화. 다 신을 믿는 거예요, 신.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그분을 항상 섬기고 따르면 좋은 일이 있다. 그 얘기라. 근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죽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죽은 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건데, 죽어서 내가 뭐 좋은 일을 있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 얘기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래요. 판단을. 무슨 판단하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내가 볼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건데 죽어버리면 못 한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만들어서 개척해서 가면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은 그걸로서 끝나고 사라진다 그 뜻이. 그러니까 세상하고 세월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그거 세상은 뭐야? 세상. 세상이 중생이요? 아 참. 말도 소리게. 세상이 뭐야? 응? 크게 말을 해. 세상이 있고, 세월이 있고, 응? 그러니까 잘 들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공사상이 되는 거고, 세월이라는 것은 자꾸 가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법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내가 가지 말라고도 가고 돌아오지 말라고도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세월이라는 것은 원래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월 속에서 살다가 떠나는 게 세월이라니까. 세월. 세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거죠. 세상은 공해사상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격과 신을 믿는 건 세상이 아니오. 신은 없는 걸 믿는 거지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사람이 죽어서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붙어서 살고 있는 게 무당이고 무당이 모시는 신이지. 신이 살아있는 물체로 되어 있으면은 사람 몸에 붙을 이유가 없잖아. 자기들 나름대로 살 수가 있지. 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신격화. 신을 모시는 무당이나 박수들도 대단히 신격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자기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한테 붙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요. 그래서 붙어있는 사람이 살다 늙어서 죽으면은 또 떠나버려요. 신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떠난다고. 떠나기 때문에 항상 귀신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귀신이라는 자체가 신격화라니까. 신격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죠. 죽어버리면은 그런 귀신 팔자가 된다. 그 뜻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귀신 팔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뜻이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예 사상을 잘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예 사상은 신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알았어요? 공예 사상이 신이 되어버리면은 모두를 믿어. 믿을 것이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격화요. 신의 존재. 알았어요? 그래서 화신불이다 그래요, 화신불.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화신이라는 것은 그림자나 똑같은 거예요. 본의 물체가 아니다 이거죠. 요놈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생겨나잖아요. 이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잘 봐요, 이렇게. 화신. 알았죠? 그러니까 공예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예 사상은 화신불은 공예 사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화신은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왜 그러냐? 분자라는 건요. 행위를 못해. 이렇게 해주었을 때만 사용이 되는 거지. 해주지 않으면은 분자는 사용 불가다 그 얘기야. 그런데 원자라는 게 뭐냐? 원자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가져온 공의 사상이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소중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일러줬잖아. 나이탈을 손톱으로 대면 안 사라져요. 인간의 손도, 손톱은 분자요. 손톱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은 손에서 붙어서 사는 거야. 손톱이.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빠지면 또 나. 그래, 안 그래? 손톱은 또 난다고. 이것을 분자라고 그래. 근데, 이 살은 빠질 수도 없고, 빠지면 큰일 나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 돼야 나이테가 살라지는 거고. 이게 원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태양의 빛도 마찬가지요. 태양의 빛도. 태양에 들어있는 그 빛이 원자라니까.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알았어요?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태양의 주위에 있는 빛은 빛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발사를 한다, 발사를. 알았죠? 발사를 해. 근데 발사를 안 하면 태양의 주위에 있는 빛은 안에서 발사하는 빛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빛이 지는 거지. 원래 빛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지면은 태양의 빛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지 빛은 안 보이잖아. 구름이 가리면. 그렇지? 그것이나 똑같은 이치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원래 육신은 이 손 똑같아요. 손톱이랑 똑같아요. 손톱이랑. 사람도. 사람이 원래 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 사상은 내 영혼이 공의 사상이에요. 알았죠? 그게 진짜 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가서 남한테 붙어가지고 무당도 되고 뭐 박수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이걸 풀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은 손톱이랑 똑같아. 손톱이나. 인간의 오리지널 공의 사상은 영혼이 오리지널이라니까.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영혼을 죽었어도 다시 없어지지 않게 항상 지리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광명의 빛으로 수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계도 혼자는 못 받아. 수계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해야만이 몸속에 들어있는 광명의 빛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생물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광명의 빛이 행사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 붙고 무당도 되고 박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계를 받은 사람은 죽으면은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무당 귀신이나 박수 귀신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그래서 그걸 수계를 받으라는 거요. 뭐 달리 뜻이 아니야. 다 뜻이 있으니까 그걸 받는 거지. 아, 쉴 데 없이 그것도 못 하려고 그걸 받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았죠? 그래서 공의 사상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야 하는 거지. 부처한테 공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의지라면은 내 것이 아니잖아. 부처 거지. 그잖아요. 아, 사람이 다르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 사상은 부처 것이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고 필요가 아니라 소용이 없다니까. 부처님 것이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내가 직접 다 넣어 주어버린 거지. 나한테 백날 빌어봐야 여러분 공의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사람이 틀리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넣어줬다 그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공의 사상이 돼가지고 부처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항상 공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은 연기로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죽어서 갈 때는 공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내가 일일이 뭐 죽을 때 뭐 데려다 주고 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간다는 게 뭔 뜻이야? 데리고 간 거. 데리고 간 중생이요. 혼자 못 가니까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 둘이 가니까 중생인지 연결하니까. 알아들어? 아, 자꾸 알아들어야지.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그러면 태양도 뭐 두 개가 서로 연결하면서 햇빛이 나오나? 하나, 하나. 두 개는 공사상이 아니라니까. 하나여야 되는 거지. 알아들어요? 두 개가 되면은 연기사상이 되는 거라고.
두 개가 되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태양도 하나, 달도 하나, 전부 다 하나씩 돼 있지. 공사상은 두 개가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는 혼자 가야 된대요. 혼자. 혼자 가야만이, 아유, 누구랑 같이 갈 병무수 중생도 아닌데, 내가 광림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중생을 면했다는 얘기야. 사는 날까지 육신이 중생으로 있다가 중생의 몸이 다 되면은 공해사상으로 돌아가는 걸 연기 공사상이라고 한다, 그 얘기야. 알았어?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은 공사상이 아니지. 그건 가짜죠. 이게 너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네? 잘 못 들으면은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 못 하면은 오늘 틀어놔만 하지. 수계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응?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서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몰라서도 못해. 그렇죠? 누구든지 다 되는 거야, 공사상이. 근데 몰라서도 못하고 가자고도 안 가고 그러면은 못하는 거지. 그 공사상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인도자가 소중하다, 인도자. 알았어요? 인도자. 그러니까 들판에 풀이 많고 풀씨가 이렇게 많아도 그 풀씨가, 잘 들어요, 풀씨가 난 데서, 풀이 난 데서 풀씨가 여물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또 나고 그러면은 그것만 풀씨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딴 데는 낳지를 못해요.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또 거기서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딴 데 가서도 그런 풀씨가 많이 있어서 꽃이 피고 그러거든. 왜 그러겠어요? 어? 날라가? 날개가 있나? 날개가 날라가게? 그 바람이 뭐야? 어디서 연기가 되지? 그렇지. 바람과 씨앗이 연기를 하는 거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 가만히 놔두면은 파도가 칠 일이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요. 예? 그럼 파도가 뭐야? 어? 왜 가만히 있어? 아, 집에 가서 내가 보면 오면 집에 가서 뭔 생각하고 있나, 앉아있나? 바람은 뭐야? 바람. 바람은 뭐요? 응? 맹해? 아니, 바람이 무엇이냐니까 왜 그런 말을 못해요? 바람. 바닷물은 뭐야? 왜? 바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어? 바람이.
누가 부채질이 있나? 바람이 어디서 와? 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흉보는 건 아닌데, 이 댓글 단지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을 하면은요, 낳고 말아요. 사람이 마음이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알았어요? 나뭇가지도 단순하면은 꽃이 많이 필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가 길게 이렇게 쏙 뻗어서 늘어져야 거기서 꽃이 피어야만이 아름답고 멋있지. 그늘도 지고. 나뭇가지가 단순하고 그러면 요만큼만 나뭇가지가 나와 있으면은 꽃이 피면 몇 개나 피겠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격이 단순한 사람은 도량이 짧다고. 생각한 게 짧아요. 대낮 바람도 대낮 바닷물에서 일으킨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사라지니까 파도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 파도라는 건 바람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 바람하고 파도하고 연결하는 거요. 하다가 바람이 사라지면은 파도도 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는 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공사상. 공사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태어났는데 육신은, 육신은 바람이나 파도나 똑같은 이치요. 그러다가 늙어서 힘없어 사라지면은 바닷물처럼 사라진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남는 건 영혼만 남는다. 그 영혼이 죽으면은 떠나서 가버리면은 귀신으로 사라진다 그 뜻이.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보리수나무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그러면은 부처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가 밝혀야 돼요. 근데 부처라는 내용이 정확히 밝힌 게 한자도 없어요. 중생들이 부처님이다 하고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그 부처라는 그 글자는 고유 명사요. 여러분들 이름처럼 붙여준 거야. 부처님이 훌륭해서 자기야. 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게 아니고, 중생들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라니까, 붙여라, 이름을.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자기가 그 깨달음으로 하는 말은 한자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해놓은 건 없다니까, 하나도. 그러면 뭐, 죽으면은 무상하다, 뭐 육도 윤회가 있다 하는 말은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말이 아니고 스님들이 만들어서 해놓은 말이다 그 뜻이. 알았어요? 그보다 육도윤회다 십이연기다 그보다 매 수천만 배나 훌륭하고 좋은 말이 세상에 지금 널렸다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깨우쳐가지고 훌륭한 인간들이 많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몇천 년 묵은, 캐캐 묵은 그런 말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고 사용 불가요, 그런 말은. 요새
육조 윤회라고 써면 애들한테 물어봤어. 젊은 사람들한테 그뭔 소리냐고. 그뭔 소리요? 그러지. 그 12연기 아니야. 그뭔 소리요? 그러지. 그런 건 사용 불가의 말이다. 사용 불가. 쓰질 않은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법이란 것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연기법이요. 세월이 가면서. 알아들어요? 그 연기법 왜 바뀌냐? 연기법이란 것은 무상하다. 그 말, 중생법이요. 연기법은 중생법. 그 때문에 계속 바뀌는, 세월이 가면서. 그러다가 인간이 늙어서 이제 사용이 안 되면은 없어지는 거지. 연기를 못 하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연기법은 중생법이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사용한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은 깨우침이 없으면 출세가 안 돼.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돈잘 벌고, 공장도 오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 뭔가는 그 사람이 깨우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 맨날 남은 거 흉내나 내고, 모방이나 하고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걱정이 많아, 사실은. 왜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깨져, 깨어가지고, 후 없는 제품을 쏟아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치기도 했어요. 친대니까. 내가 사업은 잘 하는데 뭐 남의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은 친대니까 물건을 못 팔아먹어요. 요런 컵도 지금 이게 이런 컵이죠. 이보다 더 좋은 컵이 수없이 앞으로 나온다. 물만 먹으면 여기서 그냥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컵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 말하는 게. 그러면 그런 컵을 먹으려고 하니 누가 이런 걸 먹으려고 했어? 이게 원래 흙은 이거 원래 재료는 흙인데 흙이요 흙. 흙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꿔놓으니까 이게 허옇게 된 거야 이렇게. 이거보다 몇 천만 배나 더 좋은 컵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 그런 게 쏟아져 나오면 이거 만든 사람 못 팔아먹지. 생각해 봐.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면은 돈이 몇번안 들어가. 그러니까 싸게 팔면은 누가 이걸 사왔냐고. 그러니까, 공사상이란 것은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무한정. 그러니까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요새 67월 되면요. 살기가 제일 힘든 때가 67월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67월 되면 날은 더웠고 먹을 게 적고 살이 떨어지니까 살기가 힘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요즘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없어요. 아, 우리가 이제 들어온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데 보시던 쌀만 하더라도 지금 100가마에가 넘는데 옛날 같으면 이걸 보면은 참 대통령 임금도 안 부럽지요. 이 정도 쌀을 처자해 놓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새는 왜 그래요? 세상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쌀이 회사에 나와요. 옛날에는 여러분 농사를 아마 안 지어봤을 것이요. 논 한마지기에서 쌀한 가마밖에 안 나요. 잘 지어야 한 가마. 왜냐면은 농사가 안 돼요. 그 종자가 무슨 삐비처럼 생겨가지고 요만밖에 안 해요. 높이가 요만해가지고 배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편보가지도 요만밖에 안 해. 이 쌀이 몇 개나 붙어 있겠어. 그러니까 손으로 훑어다 먹고 옛날에
손으로 훑어다 그냥 철구다 찧어서 해먹고 우리는 그게 이제 살았지. 근데 요새 들판에 가보소. 벼가 가을 되면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보이도 안 해. 얼마나 벼가 거창하든. 그러니까 그냥 곡식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게 다왜 그래요? 계속 인간이 이렇게 발달되고 온 거거든. 그걸 발달을 누가 시키냐? 내가 시키는 거지. 머릿속에. 공의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공의 사상이 없으면은 내가 좋은 연구가 나오질 않아요. 전연구가 나왔을 때만이 연기라는 건데, 나오질 않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얘기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공의 사상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도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부자가 안 돼요. 그 가난을 계속 물려주는 거야,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줘요. 그러니까 없던 자식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니야. 있는 놈을 데려온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세상에 탄생한 거거든. 탄생한 건데, 같은 값이면 부잣집이 태어났으면 수월한데 어째 자부지니 뭐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것도 내가 일종의 내가 공의 사상이야. 복이 없어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것도 내가 공사상이 되니까. 공사상. 내가 어디 가서 어디로 떠나느냐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복이 있는 거지. 공사상이라고 해서 용하시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아, 나무도 산꼭대기 있는 나무하고 평균 나무 같지 안 같아요. 겨울 되면은 그냥 그 얼마나 추워요. 막 비바람 몰아치면은 그 산꼭대기 춥지. 거기 있는 나무가 뭐 재워져서 그 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의 사상이란 건요,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소중한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뭘 좋은 걸 개발해가지고 내놓으면은 그 개발한 사람이 공의 사상이래. 그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야. 한 사람 머리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아니, 내가 소개하는 건 여러분 누가 소개해? 똑같은 말이라니까. 에? 똑같은 말이요. 내가 소개하면 누가 해줘? 여러분들끼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소. 되는가? 해봐. 괜히 팔뚝만 찢어가지고 이제 숭터만 있는 거지. 이게 누가 해주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든 것도 내가 공유 사상이 되니까. 누가 좋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거 두고두고 사람들이 쓴다 그 얘기야. 이것도 공사상이네. 이거 떼돈 버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후대에 그걸 두고두고 쓰는 것이다 그 얘기요. 대를 물린다 그러잖아요. 대를 물리고 내가 공사상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이 나쁘단 건 아닌데, 그때 그 시절에는 좋은 말이고 좋은 불법이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을 가지고는 사용해서는 지금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얘기. 알았어요? 아, 여기 앉아서 백날 기도해봐서 돈 들어온가? 돈안 들어와요. 돈은 나가서 버려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돈이란 게 뭐예요? 연기법이야. 내가 이러려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가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백만 기도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저리 가보소. 뭐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해서. 아, 무엇이 부족해? 부족하기는. 그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먹일 수가 있었어. 그 시대에는. 지금은요,
누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 걸 믿으면은 밥굶어 죽어요. 그럼 밥굶어 죽는다니까. 그리고 하도 경쟁이 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식 낳아서 조금만 소리지르면요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우침이 없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연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사상은 항상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현재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될 수가 있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옛날식으로 믿고 가면은 종교가 앞으로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누가 뭐 문도 닫으라고 했나? 사람이 자꾸 깨우치다 보니까 안 가게 되는 거지. 왜냐?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자꾸 가르치니까 안 가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앉아서 참선하시오, 기도하시오, 뭐 불교대학을 하니까 모아서 공부 그런 건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그 귀신 신학가문 소리요. 알았어요? 그런 걸왜 하고 앉아 있어? 요새 바쁜 세상에. 요새는 나이가 먹어도 활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기가 힘들어. 응? 머리가 히끗히끗 늙어도 활동을 해야지. 활동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이제 내가 평생을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야. 노동력이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기계가 멀쩡한데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오. 있으라마나 소용없어.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요. 공사상이란 것은 죽어 있는 건 없고, 근거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있다라는 거. 극락세계가 있고, 영화세계가 있고, 무엇이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 또, 하늘에 가면 제석천왕이 있고, 오만 거다 있죠? 그것은 거짓말이요. 영화 세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따로 없다가 집을 짓나? 귀신도 집을 짓나? 생각해봐요. 없는 것이라니까. 그 영화 세계는 뭐냐? 내가 광명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영화 세계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믿음, 뭘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랍니다. 달나라 해가 넘어가면은 밤 되면 달이 뜨고 그러죠. 아, 요새 얼마나 세상이 발달되었으면은 비행기로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응? 아, 그런 세상인데. 뭘 믿어 믿기는 다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통했어, 그 말이. 옛날에는 모르니까 통에는 지금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광명의 빛으로 불상도 죽어 있는 불상이요. 불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어 있는 불상을 내가 광명의 빛으로 수기로 해버리면은 불상이 어떻게 돼? 방광을 해요, 방광을. 번쩍번쩍 방광을 해. 왜 그래요? 살아있는 물체로 바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깨우친 부처는 몸에서 광명이 빛이 나온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여기 불상, 저만 해가지고
찍어놓은 거 여러분 봤지? 내가 찍은 것도 아니야. 방송국에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막 광고 얼마나 많이 해. 굉장하지?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방광을 하는 그런 광명의 빛으로 여러분들한테 수기를 준다 그 뜻이죠. 아, 속에도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지. 생각해 봐요. 응? 빠져나간다니까. 아, 태양이 뜨는 것도 낮에 그냥 뜨거운 태양이 그냥 바싹 지구를 이렇게 막 비치면은 그 태양이 힘들어요, 태양도.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쉬려고 쏙 이렇게 들어가죠? 24시간 찍었으면 태양도 불나고 차도 없어져. 얼마나 뜨겁겠어? 생각해봐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광명의 빛으로 소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광명의 빛으로 내가 소개를 하면은 눈으로 보게 내가 만들어주잖아요. 눈으로 보게. 번쩍번쩍 안 해?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 소중하죠. 그게 공의 사상이라니까. 근데 죽어서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없어요. 좋은 데. 영화 세계도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영화 세계를 어떤 번 누가 만들어놨어? 스님들은 뭐 잘 모르니까 뭐 용선을 타고 한다고 뭐 배 타고 한다고 하더만 타고 어디로 가? 배 타고 간대, 배 타고. 그 뜻이 아닌데, 소리를 잘 못 하더라고. 사실은 배가 아니거든요. 알았어요? 용서하는 이건 배선자를 써서 배인잖아.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한 세계도 따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광명의 빛으로 내가 세상을 보면은 그게 바로 용화 세계라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소개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 절대적으로 귀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시지를 안 해. 생각해봐요. 무당한테 씨는 귀신은 중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광명의 빛을 받아 있는 영체는 중생이 아니야. 중생을 벗어났잖아요. 그 때문에 공의 사상이 된다 그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러면 본문 다 한 거지. 얼마나 소중을 일러주었어. 아, 구슬도 꿰야 구슬이라지. 구슬 그거 끼지 않고 놔두면 다 없어져 버려. 그렇죠? 아, 구슬도 꿰야 그게 구슬이라고.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살아야 소용없어요. 와서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 소중한 공사생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걸 쓰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영체가 공사상이 되는데 왜 그걸 수비를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게 영화 세계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물을 안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 태양에다가 누가 뭐 갖다 뭐 밥 주고 뭐 물 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태양처럼 그렇게 되는다 그 얘기야. 알았죠? 네? 아, 그렇게 좋게 해주는데 무슨 대가가 없나? 왜 웃어? 아니, 그렇게 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네? 아니, 내 말을 듣고 의의가 생긴다면 한번 서두르고 한번 말해봐. 의의가 없어?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소중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사상을 가지고 왔다. 태어날 때. 근데 그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상은 여러분 영체는 피수로 돼 있어요. 피수로 되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사라져. 쓸모없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광이 빛으로 이런 쇠뭉탱이 쇠로 만들어놓은 불상도 내가 광이 빛으로 숙여놓으면은 여기서 막 빛이 나고 막 나, 굉장한데 아, 왜 그걸 안 봤냐 그 얘기야. 이해가 안 돼? 왜 죽은 적이 앉아있어? 소중하지? 내가 소개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뭐든지. 다 돼. 그런데 아무 데나 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 된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 보고도 나한테 와서 후계를 받으라고 내가 그런 거지. 평생을 수행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행만 하다가 죽으면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공부를 했겠지만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사상이다. 다른 방법으로 공사상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공사상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튄 스님들은 나한테 와서 쫙 와서 수기를 받고 가잖아요. 근데 다 받아야 돼요. 그까짓 거 안 받고 얼쩡거리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니까.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대부분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는데 화장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지. 육신도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어디 갔다 묻을 데도 없고 모양 형체가 다 이제 타버렸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 살아서 이걸 받아내야 한다니까. 안 받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잘 몰라죠. 큰 문제거든요, 이게.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고 살겠지만은, 수행한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인생이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자기네들도 수행하러 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만이 복을 받고 살아서만이 잘 살고 살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석가모니는 이제 그런 불법을 폈다고 얘기야. 살아서 좋은 일이 있고 살아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응?
이런 데만 목적을 두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도제 지내고 유니반단 이기는 목적은 없었었어요. 그건 뭐 알도 못해요. 석가모니는 모르는 그 말을 스님들이 만들어서 해놓은 게 윤회법이고 천도지를 지내면 조대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원래 석가모니는 그런 불법을 가지고 온 건 아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깨우지 불법 새로 배워야 돼. 그러려니까 깨우신 사람이 세상에 와야 이걸 일러주는 거지. 깨우지는 안 오니까 여태까지 모르고 산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일러주니까 알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어? 요새 스님들 보니까 뭐, 시유시 다 써먹고 있더만. 다 써먹고 있어요. 에이, 이거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윤회가 있겠어? 윤회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천도에 지낸다고 뭐, 그 뭐, 천도 되겠어? 그냥 하는 짓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있어, 내가 보면. 스님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자기 것만 고집 세우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고 생기거든? 왜? 깨워진 미륵부처가 왔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최고로 상등기 아주 최고로 높은 법문을 세상에 쏟아내니까 이거 자기도 갖고 큰일 나지, 이제. 그래, 안 그래? 아, 그 2000년, 3000년 그 묵은 그런 옛날 것 같다. 지금 15시 괜히 법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누가 듣지도 않고. 아유, 용화사 가니까 미륵 부처님 법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아, 이런 말 하고 했었지? 내가 들어보니까 이치 안 맞구만. 이런 거 줄 거야. 내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시시 써먹고 있더만. 막 한 번 다 써먹고 앉아있어.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써먹고 있더라고. 왜냐? 한꺼번에 그러면은 신도들이 와클 수가 있잖아. 왜 그때는 그런 말을 이용하지 이 말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금야금 써먹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나쁘다 그 얘기야. 써먹으면 뭐지요? 내나 중생들을 죽이는 일인데 신도들을 절여오는 불자들을 영원히 영생을 시키려면은 와서 수교도 받고 깨워지부로부터 사사받아서 불자들이 오면은 불자들을 수교를 해줘서 영원히 불생물이 되게 영생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못 오고 그냥 그냥 사사 그냥 그걸 그냥 갖다가 써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런 말 들어가야 가서 들을 필요 없어.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죽겠으면 죽을 건데, 죽으면 다 없을 건데, 그거 들어온 뭐해? 안 죽고, 자기가 좋은 복을 받고 안 죽고 영원히 살려면은, 수기를 받으라고 얘기야, 와서. 그 길이 달라요. 내가 말하는 길하고,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는 길하고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 길은 중생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영원히 영생의 길이야. 아, 들어보면 몰라? 길이 다르잖아요? 길이 다르다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석가모니가 뭐 나쁘단 말 아니야. 그분이 그 시절에 하는 말은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괜찮았어.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중생 세계는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폈던 그 불법은 이 길이야. 이 길인데 나는 이 길은 나는 인정 안 해. 이 길은 죽는 길이다. 가면 없어지는 거야. 예? 죽음을 길로 보도록 하겠어. 나는 이 길로 간다, 이 길로. 영생의 길로. 맞지 않아?
홍해 사상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홍해 사상이다. 그러니까 천도도 어떻게요? 죽은 사람 천도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천도지. 그래 안 그래? 죽음의 길로 가는 영 천도를 못으로 호관자에서 안 하는 게 낫지. 남은 귀신이 뭐 죽을 일이, 죽일 일이 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 지방에 어느 스님이 말안 컸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스님을 오고 종가종 스님이지만은 수십 년을 수행을 오고 천도제도 많이 지내봤는데 아무것은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자기 집안이 그냥 속가면 그냥 쑥대밭이네. 쑥대밭이 돼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천도를 지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 나한테 왔어. 유튜브 보고. 그래서 내가 탁 지내주니까 그냥 싹 풀려버려. 그 자리에서. 에? 자기가 출가 했던데 큰 절에 은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자리 따고 드려. 거기를 한번 가봐라 보니까 안 간다고 드려요. 가면 혼난다고. 아, 은사한 눈치를 보들어 봐.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은사가 뭔데? 참 밀어는 곰단이다. 아, 은사를 뭐? 그래가지고 참 나한테 요새는 이제 연락 안 오네. 참 잘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 아, 꿈 잡는 게 매야. 여러분이 매가 꿈을 못 잡으면요. 비둘기만 또 못 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아, 전사가 칼을 들고 나갔으면은 전장터 가서 1등을 해야만 전사가 되는 거지. 두드려 맞고 오면 그게 무슨 전사야. 그래, 안 그래? 아, 나가서 상대편에 앉아서 대지 두드러 마고 오면은 그게 무슨 전사야. 그러니까, 수계가 소중하지. 수계가 공사상을 영원히 심어주는 거야, 불쌍 불면.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때도 귀신을 불러다 앉혀놓고 수계를 주는 거야. 알아들어? 천도가 뭔데? 아 천도가 뭐예요? 그럼 연불을 천도인 줄 알았지? 연불 천도 아니에요. 연불이 무슨 연불로 무슨 천도를 해? 연불은 천도가 아니에요.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 해서 그게 연불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생각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밤낮으로 앉아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못해요. 살아나나? 끝나버려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마음은 항상 도와주고 싶지. 중생들을. 하지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야. 죽은 건 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도지를 지내준 것도 잘 들어요. 영가가 왔잖아요. 불러드린 게 귀신같이 와. 오라스를 안 해도. 오면은 육신도 없는데 그럼 뭘 보내? 죽어서 육신이 없고 귀신이 왔는데 영혼만 왔는데 바람 따라서. 그걸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하는 걸 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영가가 수계를 받고 동생의 몸을 벗은 거야, 그때. 알았지요? 예? 그래서 용화세계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영원히 이제 광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살아있는 광명의 빛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환생 될 수가 있어요. 환생. 알았어요? 그런 건데 염불한다고 천도가 된다면 그건 100% 그냥 거짓말이다. 거짓말. 내가 이거 안양에 여기도 내가 한 번이 여기도 안양 가면 여기 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있는데 내가 절 하기 전에는 그 자주 바람도 쐬고 놀러 가고 그랬어. 절에 가서 보면은 절에 천도제를 지내더라. 지내는데 보면은 그 천도제 지내는 그 절차의 절차도 다 만든 거지 스님들이. 그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천도제를 지내는 게 원래 조계종에는 없었고 원래 이제 태초에는 이제 태고종에서 이제 지냈는데 태고종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원래 뭐 이 꽃가마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구대미 이런 거 없었어요. 만든 거. 원래 태고종에서는 천도제를 지낼 때 오만 거 다 했어요. 내가 뭐 말하면 흉보는 것 같으니까 말 다 안 하겠는데 다 만든 거예요. 형식을. 알았어요? 만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꽃갈 쓰고 막 춤추고 나비춤 춤추고 하는 것도 그리고 원래 원조는 손님들이 한 게 아니라 원래는 무당들이 이것을 한 거예요. 원래 무당들이 이제 그걸 옛날부터 이제 해 내려온 것이고 그걸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것을 따라 한 거지. 꽃갈 쓰고 막 바라 춤추고 아이 바라 춤을 왜 춰요? 뭐 신구더나? 신들린 사람 뭐 신받으려고 뭐 신구더냐고 뭐 바라춤추? 그러니까 다 그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다 그냥 너무 잘한다니까 내가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태초에는 사주도 보고 사주 검도 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살기 힘들고 또 귀신도 쉬고 그러면 절에 가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살고 사져보고 다 첨도 치고 옛날에 그렇게 해 내려왔다니까 역사가. 알았어요? 내려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대의 반영을 받아서 발전한 게 뭐 경전책을 뭐 놓고 뭐 법문을 한다니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지. 근데 그 경전책 내용이 요새 그 과학적으로 풀이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사용했던 그 말을 천년 전에 스님들이 만든 것이 되니까 중국 스님들이 그래서 한문으로 직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중국책 한문책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다 많이 봤다 수없이 봐서 흔히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역사. 그래서 옛날부터 석가모니 뱃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만 하나 차 있더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쓰레기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요. 역사에 나와 있는 걸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못된 거짓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믿어서 뭐 믿지 말라서는 안 해요. 믿어도 깨우침을 믿으라 그 얘기야. 깨우침이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적인 종교를 믿어야죠. 그 이시도 않는 거, 실도 없는 거, 눈 갖고 앉아서 그냥 지도 나오고 참선 나오고 이런 믿는 것은 시대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건 이미 떠난 거.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불교 대학이니 뭐 요새 여름 되니까 뭐 하한거니 무슨 하한거를 해. 하한거가 뭔데 그 실도 없는 거. 여러분들 하한거 믿어?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응? 중생들 갖다가 자꾸 현혹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나머지기는 다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아미타는 어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 근데 아미타가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아미타가 동양 사람 얼굴이요, 동양 사람. 얼굴이고,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자로보니. 아미타가 있어요. 있는데, 석가모니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인물이 아니고, 새로운 인물을 모셨던 것이다. 그리고, 지장보살도 원래 그거 있지도 않은 걸 모신 것이고, 관세음보살도 원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어디가 있어? 만든 거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천수천안 눈도 천개 손도 천개로 중생들을 항상 보고 지키고 도와준다 뜻으로 해서 천수천안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켜주는 걸 뭐라 죽은 사람 그걸 신격화라고 그래, 신격화. 신이 누구를 지켜줘? 산에 가서 등산 갔다 올때잘 갔다 오면은 산신이 도와줘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갔다 왔네? 그 신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 어디로 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 하루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늙어서. 어디로 가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어디로 갔겠어?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사람이. 늙어서. 나무에 붙으면 목신 되고, 바위에 붙으면 바위신 되고, 길바닥에 가서 놀고 있으면 길신이고. 다 그런 거지. 알았어요? 귀신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밤 되면 해놓아. 낮에는 귀신이 힘을 못 써. 왜 그러냐? 태양의 광이 빛이 이기 때문에 귀신 눈에는 이 세상을 보들 못해 낮에 광명 빛 때문에 알았어요?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와야 귀신 눈이 볼 수가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광명의 빛으로 수계로만은 어떻게 되었어? 귀신이 떨어져 버리지. 아니, 귀신 신사들 내가 많이 뛰어줬는데 그건 뭘로 뛰었겠어? 뭐 몽둥이 뚜들 패서 쫓아냈나? 아이고. 아, 내가 많이 뛰어줬잖아요. 귀신들 수도 없이. 그럼 내가 뭐 몽둥이를 뚜들 패고 뭐 뜨거운 물로 찌그러서 뭐 내가 뭐 쫓아냈나? 광명의 빛으로 갖다 대면은 귀신이 튕겨져 나가서 사라져 버리니까. 아, 그래서 뛴 거지. 그럼 뭐가 어떻게 뛰어?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듣고 깨우쳐야 되는데, 못 깨우치면은, 답답한 사람들이지. 사람은 누구든지 귀신이 다 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식이 돼 있어요. 안 식은 사람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천만 배나 많아. 다 식이 돼 있어. 하도 많으니까. 몸뚱이가 없으니까 지나다니기도 부딪히진 않지. 부딪히진 않지만은 귀신이 이렇게 많아요. 팔을 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이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데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말하면은 한쪽에 흘려버린다. 한쪽에 흘려가지고 그냥 없애버려. 그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응? 아, 여러분들 봐요. 가을에 추수하면은 새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 중에 희생자는 몇개 없어요. 전부 다 없어지는 몸도 아니지. 사람들이 다 그럼 그냥 토종에서 그냥 쪄서 그냥 삶아 먹고 그냥 막 그냥 볶아 먹고 다 누룽지 먹고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심으면 다 싹이 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짝이야. 다 시종자로 온 사람들, 시종자. 남이산 뭔 짓을 하든 말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남이 이리 가라 저리 간다고 해서 가면은 그 바보지. 어디 남을 따라다니고 앉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바보. 시종자는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종자는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이런 젠장. 에이구. 아, 말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변하지 아니요? 못되냐 안 변해요? 뭐 물체냐 안 변하게? 왜? 내 말이 맞아 틀려? 홍사상이 된다는 게 하늘의 비를 달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은 인간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귀신은 많지 않아요. 항상 나쁘게 해코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몽다리 귀신이 죽으면은 사람한테 해코자 한다 해가지고 죽으면은 인간한테 해코자 한다는 거야. 왜냐? 원한이 있으니까. 가시나가 죽으면은 시집도 못 가고 죽었으니까 원한이 있을 거 아니야. 총각이 죽으면은 장례도 못 갔으니까 원한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지내다니는 상거리 길에다가 얼굴에다가 떡을 치는 채 있잖아요. 채 호놈을 얼굴에다 씌워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서 묻어. 묻어놓으면은 귀신이 그 채구멍이 얼마나 많냐.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걸 늘 센다는 거지. 구멍을 세. 세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 울릴 거 아니야. 길바닥에 지나가니까. 울리면은 요걸 세다가 또 잊어버린다. 까먹어버려. 까먹으면 또 새로 세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내다니는 상걸거리다 묻는다 해서 내가 여러분 내가 많이 봤어. 내가 아는 아가씨 하나도 죽기만 걷다 물어놨던 거 상거리다. 발로 쿵쿵 내가 일부러 막 그걸 굴렸다. 잊어먹고 계속 쉬라고. 그러니까 아무 뜻이 있어. 왜냐하면 해코자라니까 그렇게 했다 옛날에. 해코자라니까. 에? 또 애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갖다 묻으면은 해코자니까. 물동이지, 물동이. 물동이 알아? 여자들 옛날에 그물 지르다 된 물동이를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버려. 갖다 집어넣고. 알았어? 물동을 다 집어넣고, 위에다 물동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맞춰버려. 두 개를 딱 맞춰가지고 묻어버려. 못 나오게.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애들 죽으면 그냥 항아리 귀신이다 그래. 항아리 귀신. 알았지? 아니야, 그렇다는 거야. 그 이제 그렇게 있다. 왜냐? 귀신이 자꾸 사람한테 해코자라는 이라고 다 이러지. 해코자.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지. 그러니까 광명이를 받아놨으니까 아이고 죽기만 죽어봐라. 나는 이제 그냥 기가 막힌 내가 영화 세계 가서 내가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산다. 그냥 죽기만 죽어봐라. 근데 부러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소개를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억울하고 소개를 받은 사람은 죽었다 하면 그냥 수시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아 틀리면 질문해봐. 전기불도 탐험만 있으면 뭐디요? 전기가 들어가야 불이 켜지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아 전기만 있으면 뭐해? 탐험만 있으면 꽂아놓으면 뭐해? 전기가 들어가야 불이 켜지지. 그래 안 그래? 응? 그것도 다 전기를 넣어주니까 불이 켜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광명빛을 넣어주니까 여러분들 빛이 있는 거지. 여러분 다 빛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게 넣어줬으면은 무슨 대가짐 새까지요? 아, 이 싹 똑하고는 그냥 참 이 사람들 참말로 얼굴 썩었네. 아이고 그래 안 그래? 아 그거 누가 넣어주겠냐 생각해봐라. 왜 웃어?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에? 재미가 없고 그냥 뭐 책이나 읽고 앉았으면은 지루해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간다고.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보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 밤에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아, 숨 안 쉬면 죽은 거 아니야? 숨 안 쉬면은, 그냥 싹 떠나버린 거지, 그냥 용화 세계로. 썩어는 몸뚱이지, 이미.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쓰도 못할 거야. 에이, 나 있어. 내버려버리고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있으면은, 기가 막히지. 응? 그리고 그, 오래된 거 줘봐야 쓸 데도 없어요. 누구 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죽으면 누구 줄 데 있어? 아니 누구 줄 만한 사람 있냐고. 에? 어디 뭐 친척이랑 줄란가? 아, 줄라면 줘도 돼. 죽은 성장을 갖다 주면 참. 이거 굉장할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왜냐? 내가 이 소중한 깨워진 불법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을 소중히 생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석가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에서 그냥 살이가 그게 뼈가루요. 뼈를 죽전 골라다가 그냥 모아놓고 그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 중생이 죽으면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묘를 잘 써서 그냥 매년 깎아주고 그냥 그거 차대는 철을 하고 그랬잖아. 요새는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뼈가루로 그냥 어디 그냥 무슨 갖다 그냥 반지다 넣어가지고 또 모셔놓고 그냥 찾아다니고 소중히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걸 소중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소중히 생각은
꽃가루가 아니고 영채예요, 영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육신이 만약에 죽었다. 실험은 누가 달라면 내 죽었어. 아따 쓰라고. 아, 가져가려면 가져가. 썩어서 죽은 것 같으면. 그럼 뭐 할 거야, 죽은 거. 에? 모르지. 미용실 원장 같으면 아따 앉혀놓고 머리도 연습하고. 날마다 거기다 내 머리도 연습도 하고 그런가 몰라도. 딴 사람들 별로 필요하지 않을걸? 필요해? 내가 구해다 줄 수도 있어, 죽은 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그 얘기야. 요즘은 육신이 소중하지 않아요. 죽은 성장이. 성장은 그냥 소중하지 않다. 왜냐? 수계를 받아버리면은 이미 영체가 환생의 길로나 용화실을 가니까 육신은 죽었으니까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예? 버려버리고 다시 내가 갈 길로 가야지. 좋은 데다 묻어놓고 자식한테 복을 주고 손자한테 복을 주고 태대선선 좀 복을 받으라고 묻어놓은 것도 사실은 이치 안 맞다 그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예? 자식도 없는 것이 세상에 나온 거지. 뭐 원래 뭐 있던 자식을 뭐다 뒀다 뭐 가져왔나?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육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체 영원한 소중한 공사상을 길이길이 보존하는 게 좋다 그 뜻이요. 내 말이 맞지? 여러분들도 소개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화자 다 없애버리라고 하지. 그 뭐 다 지다 넣을 것도 없고 그냥 저 산에나 어디 갖다 뿌려버리든지 모래다 갖다 그냥 찍어버리든지 그냥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소중한 영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용화세계로 눈만 딱 감아버리면 용화세계에 바로 가버려. 영체가 죽어버린 영체가 이제 아니 육신이 죽어버린 영체가 있으면 뭐 돼요? 썩은 내병 나는데 가버려야지. 그렇지 않아? 네. 아니 육신이 소중하면은 죽어도 썩진 않아야 돼요. 그런데 숨만 끊었다면 그냥 바로 썩어버려. 응? 그러면 그 뭐해? 그 뒀다 갖다 써먹어 송장을. 그러니까 얼른 갖다 내버려버려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다. 그게 공의 사상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수계를 딱 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을 갖다 내버려버리고 화장해서 내가 좋은 용화세로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깨끗하게. 왜? 뭐 어디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좀 장가를 갔잖아, 장가. 네? 장가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요. 집으로, 여자. 네? 혼자 살려면 이제 쓸쓸하니까 이제 여자가 있으면 좋지. 그렇지?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네? 자식 낳고 살았으면 속인이지, 뭐야. 어이, 참네. 아, 틀려, 내 말이? 근데 왜 속인지 알아?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어렵나? 아니 처녀청각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신하고 사는 걸 뭐라고 하냐고. 어려워? 아니, 재밌는 얘기할 때는 웃고 그러더만 왜 또 이거 질문하니까 가만히 심각하네. 처녀청각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신하고 사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거 아니야, 연기법. 아니, 혼자 자신한 사람 봤어? 여자가 있으면 자식을 가졌지, 남자가 뭐 자신났나? 남자는 새끼 안 배. 아, 숨놈이 새끼 배, 아무것이 새끼 배지? 여자가 있으니까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야?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사는 거, 자신 낳는 거. 이것은 중생법이잖아요, 중생법. 연기법이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장가가서 마누라를 두고 자신하고 살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중생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연기를 하면서 중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거지. 그러면 왜 자식을 낳았어? 혼자 있었으면. 어? 근데 자식 낳는 것도 연기법, 자식 있는 것도 연기법, 장가 가는 것도 연기법, 마누라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것도 연기법. 왜 그래요? 둘이 살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연기법이다 그 얘기야. 연기법은 죽은 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살아있기 때문에 장가다가 그러지 뭐 죽은 사람이 뭐 장가한 거 봤어?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해요. 연기법이라. 장가도 가고 마누라도 해서 자식도 낳고 살았다고 얘기야. 그걸 중생이 하는 거지. 연기는 공해사상은 중생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공해사상은 장가가고 시집가면 공학사상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은 자, 태양이 있는데 조금 더 높아져 이제 본문이. 태양이 있는데 달을 보니까 참 달이 슬프게 있다 그 얘기야.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겠다 보니까. 에? 빛도 없지 뜨겁지도 않지. 그러니까 너를 도와줘야겠어. 그 태양이 달한테 가서 도와주러 갔어. 하니까 지구에는 태양의 빛이 사라졌다 그 얘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지구는 무상한 게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태양이 생각하기에 태양이 사라져버리면요. 지구는 그냥 한순간에 체가 되어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태양은 누구를 도와주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태양은 공해사상이 안 된다 그 얘기야. 태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부처님이 태양처럼 공해사상 같으면은 마누라를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리고 그러면은 공해사상이 안 된다 그 뜻이요. 이해가 가? 조금만 고단위로 법문이 올라가면은 말을 못 하네. 이해가 가?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뭐가 돼? 중생이 되는 거야. 중생. 그러니까 좋지. 왜 좋아? 옆에가 이쁜 마누라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 아니 짐승들 봐봐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요 다른 짐승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은
목숨 걸고 달라들어. 안 봤어? 그렇게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석가모니가 결혼했다고 해서 나쁘단 건 아닌데, 결혼을 하고 마누라하고 자식을 낳으면은 중생으로 된다, 그게 중생. 그러니까 스님들이 들으면은 깨우치면 결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중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들은설른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법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훌륭하지. 그래 안 그래? 그 모진 고생을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요새 옛날에는 요새까지 옛날에는요 딸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많은 자식이 막 보통 일곱 여덟 명씩 막 워글워글 그러니까 한 대여섯 살, 한 열일곱 살 나 먹으면 시집을 보내버려 옛날에. 왜 그러냐? 키울 수가 없어요. 수가 많으니까 식량, 양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대가 있었다 얘기야. 근데 사람이 일구일심이라고 한번 내가 마음을 먹은 걸 변치 않고 수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받들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목숨 바쳐서 제도해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하냐 그 이야기야. 네? 아, 말했잖아요. 청성도 적의 싫으면 안 한다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사정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버리면은 사람이 하지를 못하는 거요. 근데 아파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물러설 수가 없다. 물러선다는 게 뭔 뜻이요? 물러서는 거. 물러서는 것도 중생이요. 태양이 오다가 뜨거우면 뒤로 물러서든가? 안 물러서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건 중생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존경할만 하지요. 존경하면 생명한다 이거야. 아, 물러서면 불태지, 불태. 불태라고 그래요. 물러서면 안 되죠. 사람이 물러서면 안 돼. 노가지가 칼에 들어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길은 물러서면 안 돼요. 뭐 성공 못 해. 여러분들, 중생제도기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중생제도야. 그렇지? 아, 살아봐야 거짓말인가. 제일 어려운 게 중생제도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내가 다 일러주니까 잘 배워가지고 항상 소중 생각을 하게, 소중하게. 알았지?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힘드는데 대답이 괜찮으네. 에? 저님께서 막 85호 부모님 스님들을 육손으로 비유하셨거든요. 육손. 육손. 우리 근데 용화사에 신도 하나가 영화 미리코체님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손가락이 손을 변해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있어요. 약간 음해자예요. 잘 들어요. 손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이게 오지로 와야 돼요. 오지로. 그렇죠? 근데 여섯 개로 오면 될게요.
어? 그렇지. 손가락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여가 붙든지 아니면 여가 붙든지 손가락이 여섯 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 장애인? 손가락 여섯 개 달린 사람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네.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잘 들어요. 손가락이 여섯 개가 붙으면 연기가 안 돼요. 네 개만 있어도 연기가 안 돼. 알았어요? 여러분들 박수 쳐봐. 손가락 네개 가지고. 제대로 안 쳐져. 다섯 개가 붙어야. 그치? 그러면은 여섯 개는 뭔 뜻이요? 연기가 안 돼. 사람이 똑같이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똑같은 몸을 똑같이 가져와서 연기를 해야지. 똑같지 않는 걸 가져서 연기를 하면은 연기 안 되는 거지. 바로 그거야. 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러지? 이걸 부칙이라고 그래. 부칙. 부칙이. 부칙이요. 알았죠? 부칙이. 그러니까 붙어서 온 거야. 붙어서 온 것은 이런 것이 아 모기도 부칙이야. 부칙이니까 붙은 것은 떼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의 오리지널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살다가 남편하고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남편이 못 키우면은 여자가 이제 데려왔을 거 아니야. 지 자식이니까. 데려왔는데 그 자식을 가지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응? 뭐라고? 아니, 딴 남자,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은 그 남자 자식이 아니잖아. 거기서 데리고 온 것인데. 응? 그걸 뭐라고 그래? 응? 뭐라고 그래? 그 어떤 애나 부칙이야. 부칙이. 응? 붙어서 왔잖아요. 그 지 자식이 아니야. 우리나라 상강오륜에 보면은 양반 쌍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실 자식이 묘사 지내러 가면요, 제사 지내러 가면은 똑같이 본실 자식하고 똑같이 제절에서 절 못해요. 제절 밑에서 절을 해야지. 알았어요? 데리고 간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남의 거죠. 남의 거. 그걸 제 자식처럼 생각하면은 이치 안 맞다.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키워주는 거지.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자신 낳고 살다가 헤어졌어. 그런데 자식을 다 내버려 버리고 헤어져서 딴 남자하고 살아. 에? 그러면은 그 어머니한테를 늘 댕겨야요. 댕기지 말아야요. 응? 왜? 나를 낳아주는 엄마는 엄마잖아. 그런데 딴 데 가서 딴 남자하고 살면서 자신 낳고 살고 있다 그 얘기야. 뭐 그거는 내가 댕겨야요. 댕기지 말아야요. 안 댕겨야요? 왜? 에? 뭐라고 돼? 아, 우물 먹지 말고 확실히
확실히 말하려. 연기는 잘 들어요. 연기는 내가 앞에 같이 있을 때만 연기한다고 그랬지. 나한테서 떠났잖아요.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떠났기 때문에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서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만나면은 그게 그쪽 사람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쪽에 인연을 만나서 그쪽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있던 사람이 가서 자꾸 있고 찾아다니면은 이제 세계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연기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은 이 사람이 행복하지를 못해. 알았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냥 먼 데서 바라보고 딸을 낳아주는 어머니인데 어쩌다가 나하고 생이별을 해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사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지? 그걸 막 찾아다니면은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딴 남자하고 재혼을 살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쳐다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그래 안 그래? 자기가 난 자식이었잖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배가 하나 부었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가지 말고 먼 데서 바라보고 행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머니는 내가 만나지는 못해도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항상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항상 건강하고 회원의 건강 사실은 내가 행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 자식. 알았지? 그게 연기법을 망가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야. 알아들었지? 그걸 모르고 들랑가랑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이래. 오늘 참 좋은 거 배우네. 참 별거 다 가르쳐주네. 이혼한 거에 대한 그 과거. 사람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혼은 했다. 그게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서로 그냥 상처는 받았지만은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게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공의 사상으로 풀이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에? 왜 그러냐? 사람은 인간의 몸도 공사살이야. 알았어요? 인간의 몸도 풀이라면 공사살이야. 이 컵을 다른 사람이 이걸 실컷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새 것이라고 팔아먹으면은 이치 맞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것은 허은 거야, 허은 거. 여자도 시집 갔다가 헤어지면은 여자도 허은 거예요. 왜 웃어? 아니, 양심이 찔린가? 여자도 허은 거 아니요? 아니, 그러면 시집 가고 갔다 온 놈이 좋아? 안 가고 처녀로 장가간 놈이 좋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살다가 처음부터 잘 보고 하지. 괜히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헤어지면은 그
아픈 상처의 마음을 뭘로 보답할 거야?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옆에가 좋은 놈이 있다고 새로 바꾼다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처음에 잘해야지, 그게. 그게 죄가 된다고 얘기야.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얘기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에 무슨 맘 먹고 여자를 데려왔어. 뭔가는 지가 아쉬웠고 혼자 살려면 힘드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잘 다스려서 아이고 안 이뻐도 그냥 늘 이쁘다 그러고 참 보니까 볼수록 이쁘고 참 귀염생이 있고 참 좋다. 누집 여자 보니까 옷은 잘 입었던데 싹 뜯어놓고 보니까 글쎄 한참 못 오더라. 참 이뻐. 자꾸 이래야만이 사람이 힘이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쓸쌀이 트는 거지. 에휴, 참말로 푹을 자싹고 참말로 죽었네. 에휴, 자꾸 숭을 봤으면은 안 되는 거요. 인간의 욕심은 중생이다. 인간의 욕심은 사람같이 간사한 게 없어. 입도 간사하고 눈도 간사하고, 응? 먹는 맛도 되게 간사한 게 인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하라 그 얘기야. 괜히 일 벌려놓고 난 뒤에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좋은 걸 보면은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이고 한 20년 살아본 게로 늙고 남자한테 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게으르고 에라이 예쁜 옷 보니까 참 좋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중생이다 중생. 근데 중생은 영원한 영생이 없다고 얘기야. 없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체, 머릿속에 드는 그 영혼 영체도 공사상이라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못 써먹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개해줄 때는 영혼이 변치 않고, 에? 그런 변덕 부리지 않고 영혼이 좋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지. 나가서 그런 멋진 짓이나 하고 이놈저놈 각시나 자꾸 얻어싸고 하려면은 그 모두를 해주고 사는 주지. 아무 소리 안 하네. 나가서 한번 아이고 나도 각시 한번 얻어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속은 딴 데가 있나? 알아들어? 그러니까 석가빈 부처님이 장가 갔다 와서 나쁘단 건 아니오. 좋지, 각시 있으니까. 자식도 낳지만은 그게 깨우친 불법, 도로, 불교 도로에서 깨우친 불법으로 풀이하면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그대로 살지. 뭐들라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중생제도 한다고 뭐들라고 머리 깎고 도를 닦았어. 그냥 그대로 살지. 행복하게. 생각해 봐요. 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처럼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지도 않고 오로지 한 길로 이렇게 걸어온 사람을 뭐라 그러지? 뭐라고? 사상자? 뭐라 그랬어? 공사상이야. 이걸 뭐 공사상이라고 그래. 알았지? 오늘 참 좋은 거 내가 배웠다. 응?
그러니까 집에 짝꿍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헤어지지 말고 에? 잘 살다 잘 살아야 돼. 사는 날까지. 알았죠? 에, 버리지 말고. 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든지 버리려면. 그러니까 이혼하려면은 처음부터 만나지 말라고 얘기야. 세상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은 다 실증이 나고 다 안 좋은 것도 보이고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하라 이 얘기지. 괜히 살다가 헤어지지 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죽으면 소멸이야. 소멸. 중생으로 사라지는 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 열지 않는다. 왜? 죽은 감나무는 죽었으니까 소멸된다. 그 뜻이. 알았죠? 오늘부터 이제 부모 간에 이제 사랑이 더 두터워지겠다. 왜 웃어? 네? 재밌어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신 먹어야지. 오늘 무엇이냐 좋은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고 많이 깨우쳐야 돼요. 근데 여기 오면은 광명이 빛으로 여러분들 다 몸에 광명 빛을 받고 좋은 깨우지 불부터 배우고 응? 아 얼마나 좋아요. 심신이 다 수행이 되고 그렇지? 이 용화사는 니 것 내 것이 아니요. 다 여러분들 것이라.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예?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자, 항상 소중히 보고 그래야 돼요. 예? 뭐 부처님 것이고 주지스님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것이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돼. 뭐든지. 사람털이라도 소중히 생각해서 없는 사람들도 논아주고 그래야 돼요. 알았죠? 그런 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순분자가 오면은 잘 보고 이 철이 이 불순분자들도 오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심통이 나고 막 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보고 나 혼자만이 세상이 아니잖아. 알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이렇게 잘 보고 그러라고. 자, 끝내지. (목소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스님. 출가 그리고 수행.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한 태명 해우스님의 출가 수행기. 불교의 현주소. 천도되지 못한 부모님과 끝없는 천도제의 굴레.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거짓 천도제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도하고 빌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진리를 관통하는 깨우친 출가 수행기. 탐영해우 스님의 출가 수행기. 탐영해우 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친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안양 수리산 용화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일요일 사바세기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공사상을 설하십니다. 문의 전화 031-444-9985.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안내하겠습니다.